드리겠습니다. 장학사님께서 그렇지? 지금이 국감 시즌이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참 이 연수를 위해서 하셨네요. 용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요 주소, 여기 위에 주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셔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한테 조건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요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오늘 짧은 시간에 질문하기 어려워서 여기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활교육 담당교사 방이 되십니다. 비밀번호 입장 코드가 1500인데 이제 워낙 핫한 그 뜨거운 주제들이 이제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 입장 코드를 설정해 놓았으니까 그 방에서 입장 코드를 안내하지는 마시고 워낙 선생님들께서 지금 요즘 주제를 잘 잡으셨나 몰라. 자해를 하는 마음, 우리는 자살을 해야 된다. 주옥 같은 강의를 이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또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이 좀, 제가 미리 질문을 주시다 했던 거는, 생활교육이 광범위한데, 그러다 보면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질문을 해 주십사고 말씀드렸고, 정말 그, 한 학기, 1년 동안 고뇌했었던 그런,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놔 주셨어요.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겪은 고통을 남에게 공개한다는, 물론 익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커밍아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건 침해, 지금 조건 담당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오셨습니다. 조건 담당 선생님 손 좀 들어 주시겠어요? 조건. 여기 요 자료 조건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지금 오늘 계속 그냥 바로 여기서 가주세요. 여기 이 주소 스트레인지 119 슬래시 하시고 283에 오셔서 그냥 계속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다운 받아서 가져가세요. 제가 교직 35년 동안 있으면서 만들었던 생활교육 자료를 오늘 다 선생님들께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내려가서 283입니다. 스트레인지 낯선행보 119 283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자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요거를 내 컴퓨터에 선생님들 그 휴대폰에 저장을 하세요. 네, 휴대폰 저장하시면 일반으로 저장하신 선생님께 제가 안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안경을 자, 저장하시고 보여주시면 안경을 저장되죠? 여기 일파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안경 쓰고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지금 그걸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받으신 유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물 나오고 여기다가 파일대로 나오면 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요거를 오늘 잘 들으시고 내일 학교 가셔서 모든 교직원에게 공유되면 좋겠다. 요 자료, 예고자의 자료를 가져가시면 일단 드리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제가 이거 파악하는데 35년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 이렇게 이거를 도대체 쟤네들 왜 저래? 어? 요즘 애들 왜 저래? 그럼 또 그게 끝이 아니야. 내년에 들어오는 애, 후년에 들어오는 애. 앞으로 오는 애 계속 달라. 계속 달라. 이상해. 근데 제가 이곳에 낯선 행동의 핵심을 파악을 했어요. 바로 이 도표입니다. 도표도 내려받으셔서 카톡 푸사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필기를 종이에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다 톡톡해서 내려받으셔서 아 맞아 홍선생님이 그러는데 애들이 왜 낯선 행동하냐 알고 보니까 그것에 그 낯선 행동의 핵심에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더라. 100에 99가 그래요. 특별하게 뭐 조현병이라든지 아스퍼거라든지 이런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보는 아이들의 모든 거의 모든 낯선 행동이 결국은 뭐에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일대 낯선 행동이에요. 이게 이뻤다, 광장땡 여섯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뻤다 시작. 이뻤다 광장땡. 좀 하도 제가 이뻤다 광장땡 이뻤다 광장땡 하니까 어제는 우리 아들이 이뻤다 전망땡 이뻤다 전망땡 회사 다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게 묶였나 봐. 아이 광장땡이 아니라 전망땡이 아니라 그럼 이게 근데 왜 이 순서가 뭐예요? 더 심한 거다. 아니 전망땡이 수업방해보다 더 심해요. 와 아들이 그런 거 왜 수업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지읒시옷하지 않아. 뭘 하지 않아? 네, 지금 자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한 분 드릴게요. 뱅뱅이 한 병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니까 그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왜? 학교에 가서 스트레스 풀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장땡, 찬반땡이야? 방장땡. 학교에 가서 폰에 자는 애들 속에 사실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요거는, 요건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말한 제 이유냐. 근데 무려 1930년대에 얘기했어. 몇 년 전이에요? 90년 전. 90년 전에 낯선 행동의 목적을 했죠. 네. 자, 요건 무엇일까요? 근데, 우울감에도 신비로운 백신이 있어요. 드라이커스가 이미 얘기했어요. 1930년대. 그 백신이 바로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맡으신 선생님이 하셔야 될 우리나라에서 담임 맡으신 선생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무엇을 키우는 거? 소속감을 키워주는 거. 교과 담임이 하실 수 있는 하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하여간 내가 뭔가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친구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 네, 네.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늘 하세월이라 거기까지만 무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근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속감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일탈 행동이 요 박스를 넘어왔어. 그럴 때는 요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초성 기준 무엇일까요? 아, 무슨 시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옷이 네. 사회 규정. 네. 사회 규정. 사회 규정? 아닌가? 아니요. 생활 규정. 생활 규정? 생활 규정. 아, 가만. 다산성 전부 안 되죠. 네, 이건 생활 규정이에요. 생활 규정. 자, 그걸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교권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나고 그런데 실은 현재의 생활 규정 안에도 아이들의 낯선 행동 교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학습권 침해 사항 신고서 있죠? 요거 여기 보시면 근데 밑에 있는 항목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얘기하고 사사건건 싸우지 마시고 특히 학습권 침해되는 이런 거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직접 만드셔요. 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규정을 보고서 그 중에 수업과 관련된 것들 그걸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선생님들께서 꼭 여기 오신 분이 신규가 됐든 조경력이든 부장님이 되셨든 간에 교권 담당관이시든 간에 요거는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학교마다 버전을 만들어서 경기중 버전, 서울중 버전, 전남중 버전 만드셔서 우리 각 교실에 잘 보세요. 여기다 붙이세요. 교실이 칠판이 있으면 칠판 바로 옆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미 생활 규정에 적지 않은 규정들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 선조는 뭐 징계를 쉽게 얘기할게요.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몰라요. 제가 답답하니 많지.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자기 손안의 무기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 누군가가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좀 수고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이것보다 뒤에도 하나 거울 옆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반만한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하고 인기를 싸우지 않는 말 같아요. 선생님들이 일관된 태도로 아무리야 너 지금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시시방의 불손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러면 어떤 징계까지도 가능해? 특별교육까지도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근데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되고 옐로카드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생활 규정입니다. 그 다음은 저 위에 뭘까요? 생활 규정. 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나 봐. 자, 어떤 환경? 코끼환경을 드리다, 코란경을 드리다. 아니면 할로윈을 드리다. 코끼환경? 네, 박수님 주세요. 네. 아, 저거, 싼 거예요. 인터넷에서 파티 한 명, 하시는 백종기 좀. 애들이 좋아합니다. 생활교육이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린 거, 여기 추천서 있죠? 대입 추천서.
이대가는 선생님께 주셔서 하는데, 그렇게, 이게 감독해요. 생활기록, 저는 대한민국 교사에게 쌍권총이 있다. 조건에 쌍권총이 있어. 오른손에 든 총이 바로 생활기록 거라고. 생활규정, 처벌보다 생활규정보다 애들을 공짜로 하죠. 근데 수시로 적어주는 게 필요하죠. 어느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시죠. 꾸러기들하고 씨름하다 보니 평범하지만 잘 살아가는 애들에게 신경을 못 써서 정말 미안하다. 그거는 평생을 두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미안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로 할 수 있다? 바로 저 생활기록과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안에 제가 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리고 서운해 합니다. 이 안에 책 한 권 분량이 될 거예요. 질문을 너무 잘 주셔서. 두 번째, 학생들의 구체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사로서 힘들어요. 참 신비스럽다. 나 좀 지나면 지쳐서 못하는데. 네, 어느 선생님께서 같이. 조강의 부장님, 어떻게 조언을 해요? 그치.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데 저는 그게 민원의 80%는 이게 뭐 해결을 원한다기보다 좀 뭔가 좀 들어주는 사람. 답답하거든. 네,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한 번. 아, 애가 안타까워. 근데 내가 그걸 다 도와주기도 힘들어. 그럴 때 그냥. 아, 그래서, 아유, 힘들겠구나. 아유, 안타깝겠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기약이 됩니다. 이제 미러링 기약. 미러링. 다 같이 미러링. 거울 되어주고. 아이가 안타까워할 때 안타까워해주고. 선생님,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집 딱 때려 부셨어요. 그렇게 뭐라 그래. 아이고, 아빠가 그래서 속상해 있겠구나. 어디 갇힌 데는 없어? 이런. 가정사에, 이런 것, 물론 가정폭력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협박된 말투를 싫어합니다. 선생님, 좀 난감하겠다. 여기 링크로, 인베시프로 제가 링크로 답을 제공했습니다. 애들이, 이건 진짜 작은 팀인데요. 제가 교직 마무리하는 6, 7년 그때는 정말 제가 약속하고 다짐할 수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애들한테 미리 그만 애들한테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 신청을 받아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밤마다 그래서 그만에 맨날 자는 분들이 요즘 장래희망이 유치원에 밤새 오면 그 하다가 오니까 착 졸린 거야. 걔네들한테 야, 너 재생공명 만들 줄 알아? 그럼 네가 재생공명 니네 방 거 만들어. 아니, 애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노래를 틀어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뭐냐면 선생님이 내 노래를 내가 저 애들이 신청한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고르시면 안 돼.
그래, 애들이 지네들이 골랐기 때문에 저부가 신청해서 약간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 노래 신청한 애는 그 노래 들을 때 방해받길 원치 않나요? 그래서 걔가 애들이 떠들고, 야, 조용히 좀 해! 리버의 양들, 또 광고를 받아들이고 보시기 바라고, 오늘 때, 등등, 광고. 오늘은 각자 자습을 하도록 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방의 행동 시작! 소방의 행동, 폭력적 행동을 광고하겠습니다. 발상할 때마다 한번 변화합니다. 오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변화입니다. 최신 경향인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수업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이 있어요? 네? 네? 관심 끌기는 수업 방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묘하게 달라지는데, 수업을 이제 관심 끌고 싶어서 떠드는 애들은 우리 기분이 그렇게 안 나빠. 근데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애들은 기분이 나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저는 제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구나 하는 애를 제 평소에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지나고 보니, 물론 그 당시는 애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한 거 하지 않아. 지금 이 너무 욕 많아. 근데 얘는 자기 우울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 애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심해. 그런 애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화가 뻗쳤니? 얘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땐 4천원상을 하고 들어와요. 교회 앞에 4천원상 아시죠? 이러고 들어왔다가 수업시간에 계속 스트레스를 풀어.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 적어도 딱 가. 선생님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제가 부모님 면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얘가 우리 어머니가 폭탄이야. 어머니가 아이와 갈등을 핑계로 해서 자살을 시도하셨고, 그리고는 그 이후는 내 밥도 안 해주고 쳐다보질 않는다. 얘는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가와. 그러니까 애가 학교 건대 근처였거든요. 맨날 건대 가서 알바해. 밤 10시까지 삼겹살 뛰어서 서빙하는 거야. 왜?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얘가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인데, 난 시험에 한번 전교 2등 했다고 엄마가 막 공격을 했대. 그리고 자살 하셨다. 아빠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이들 끼떴다 방장땡에 저 밑바닥에 뭐가 있다? 정말 우울하다. 근데 애들이, 우리가 또 상담교사가 상담교사도 아예 이런 속마음 뚫어내기 힘들어. 애들도 말하기 싫어합니다. 아이, 구차한 삶에 대한. 이런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 얘는 또 뭐가 할때 힘이 들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광희 부장님하고 제가 잘하는 게 그러니까 반문 잘한다 아니야. 이런 애들 얼마 애들이 정말 자기 고민해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참 이상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군가 주변에 어른 한 사람이 있어서 밥 먹어 주고 놀아주고 그런 생활지도 부장할 때는 동아리도 날라리 동아리야. 날라리도 추천받아가지고 쟤네들 데리고 이건 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밥 먹자. 근데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자꾸 본전을 빨리 먹으려고 해요.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애가 체해. 그러니까 다시는 먹나 봐. 다시는 안 먹나 봐. 그냥 먹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나중에 지가 스스로 말을 거의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애들이 나중에 힘든 사정.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밥을 사준 아이가 총 네 번 사줬어요. 10번 매겨 안 넘어가는 애 없다. 네 번만에 다 넘어가. 졸업해. 그리고 지금 신규 선생님들, 재경례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죠? 어느 아이에게 에너지를 그럴 때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팁만 한 가지야. 선생님들 그 나이스에 성적 비교라는 비교탭이라는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 성적 비교라는 탭이 제가 있어서 이제 도대체 뭐야?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 그냥 저만 이렇게. 어떻게 확인하죠? 돌리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 저만 그게 이제 성적 비교탭이라는 거는 이전에 봤던 지필고사와 다음에 본 지필고사를 비교해줘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성적이 없겠지만 성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서 해보세요. 성적 비교탭에다 플러스 1이라고 입력해보세요. 플러스 1. 그러면 이전의 지필고사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반별로 쪼록 다 나와요. 그 신기한 무기가 있는 건데 수행은 빼고 지필고사만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쪼록 반말로 다 나와요. 그러면 이때 담임이 성적 향상 상이라는 상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신 성적 향상 상. 이 교과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 학생은 시작. 지금 내일 가서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면 2학기 기말고사와 이번 중간고사 받나요? 끝났어요? 네, 그 성적이 바로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통 일정이 쉬운 건 아닌데, 왜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서 난이도를 기말고사에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성적 향상을 주시면 애들이 거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작은 힘을 그 밖에 또 경기도는 상점 제도를 없애줬습니다만은 주번 활동을 그 팀인데 저도 애들 때문에 속 썩고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받은 게 에너지야. 그거를 함부로 쏟지 말고 화로 쏟지 말고 주변에 우리 반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막 칭찬 문자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가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열받았을 때. 그렇게. 되돌아보고, 이번 주에 열받았어. 아, 내가 그놈한테 내가 질 수 없다. 열심히 타는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을 줘야지. 그리고, 아, 이번 주 주관한다고 고생 많아서 고마워. 이런 문자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날 애들. 물론 애들도 선생님이 속, 저 어떤 녀석 때문에 속 푹푹 썩어서 맨날 싸우고 힘들어 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는 걸 애들이 기억을 합니다. 아이고, 시험 때, 아니, 왜 이렇게 써? 역발상의 생활을 야, 뭐, 시험 때 요즘 애들, 교복 입어요? 거의 취진이 있고, 뭐, 이렇게 오지. 근데 그럴 때, 야구도 찌르는 거야. 시험 때,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시험 때, 시작. 시험 때, 시험 기간, 문지도가 없음에도, 교복을 차려입는 중법성을 보입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생활기록에 쌍둥이 쪽 있는데 오른쪽 건축이 뭐라? 생활기록. 저런 게 아주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 아니, 그래서 나중에 담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을 보시면 제가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카리스마하고 거리가 멀죠. 그런데 애들이 저한테 나중에 2학기 때 되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유지해라고 말합니다. 진짜. 누구야? 우와. 아까 받으셨죠? 제가 대신 귀여운 스티커를 드릴게요. 뽀로로 스티커를 접견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저런 거.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하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꼬박 끝. 우리는 왜 생활비를 왜 힘드냐면, 제가 발상에 전한 역사, 말씀드릴게요. 지각하는 애를 체크하면 고단입니다. 그런데 일찍 오는 애를 체크하면 행복해져요. 그게 다른 건가요? 어때요? 다른 게 아니죠, 사실. 그런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요. 왜냐? 일찍 온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일찍 온 애들하고 눈을 맞추게 돼. 안 들어왔네. 그래도, 지각 안 했네. 이렇게 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생활기록을 또 적어준 거 아니야. 아침 자율학습을 왜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 출력해보면 몇 장 돼요? 보통. 한 3회 정도 되죠? 근데 저런 걸 미주알, 고주알 적어주면 어떤 애들은 7매, 8매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담임 진짜 어때? 철저하다.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카리스마를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한 대 묶었어요. 학생과 이제 슬슬 교권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개인만 하고 학교는 당기시는데 이유가 없고. 사실은 여기 지금 오로지 게임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물어봐요. 이게 생활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해놓은 서드러트 하는데, 서드러트한테 옛날 게임, 옛날에 처음 서드러트 계급이라는 게 있는데, 계급이 뭐냐, 중장이 돼. 그 애들이, 우와, 놀라는 거야. 중장이 되다는 거냐? 어우,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냐? 한 7, 8시간 해야 되는걸요? 우와, 이분은 야간에 게임 대학을 다니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한테, 그분은 대체로 죽으시죠. 근데 오면 제가 꼭, 중장님 오셨어요? 해가 선생님들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 학생들, 대한민국 선생님들 가장 고민하는 게 요즘에도 무기력하잖아요. 그런데 무기력하면 사실 학교 못 나와요. 무기력한 척하는 거예요.